만큼 먼저 예, 다들 피크아웃이라고 그러고 안 쳐다볼 때 예,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반도체 주들이 이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인수 관련된 중국 네. 정부의 승인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오늘 주가가 빠져서 이제 왜 그럴까라고 좀 의아해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바닥권에서 올라온 게 3, 40%나 올라왔어요. 꽤나 많이 올라와서 일단 왔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 PBR 1.3배, 1.5배를 각각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조금 주고 그때 시점에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노리면서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번에 이제 인텔의 낸드 인수를 중국 승인이 이제 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확정되는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산업 부분에서의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효과가 상당히 크죠. 이 산업 전체 설비 투자의 감소가 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D램 산업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통해서 이제 3자의 과점화 구도가 상당히 개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 과열이 차단되기 때문에 가격을 상당히 양호하게 끌고 갈수 있다는 것이고요. 공급자 우위가 상당히 되고 있죠. 근데 낸드 산업은 6자 경쟁 구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더기다가 이제 중국의 시장 진입이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D램 대비 업황 가시성이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았다는 것이 낸드 사업 부분이고요. 근데 이번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구조조정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지금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매각 또는 뭐 일부 지분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낸드 산업은 추가적인 어떤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낸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산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두 번째로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인텔의 우수한 컨트롤러 기술이 획득되면서 서버 고객군들을 확보해가면서 낸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낸드가 또 이제 흑자전환하면서 하이닉스 부분에 상당히 좀 이익단에서 플러스가 될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이닉스가 이제 막대한 현금을 일단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수 자금 관련해서 한 8조 원 정도가 이제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되겠죠. 지금 순부채 규모가 지금 있는데요. 인수 납부를 하고 나면 대금 납부를 하고 나면 순부채 규모가 11조 원대로 상당히 급격하게 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익성 강화의 필요성이 도드라지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물량 뛰기, 그러니까 시장에 물량을 상당히 많이 내면서 캐펙스를 강하게 증가시키면서 물량 뛰기를 한다.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제한적 캐펙스 집행이 진행되면서 사실 물량 점유율보다는 가격, 즉 수익성 위주의 전략으로 상당히 경영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기존에 좀 주가가 또못 올랐던 할인 이유가 내년에 캐펙스가 올해 이제 14조 2천억 정도의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20% 증가한 내년에 17조 원까지 올라가면서 캐펙스 증가에 따른 물량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시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대한 어떤 정상화가 되게 어려워지고 시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드렸던 재무 상태 악화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자금 집행 때문에 아마 재무 상태 이런 부분을 봐서는 물량보다는 MS보다는 오히려 수익성 위주의 전략. 그러니까 결국 캐펙스 집행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될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이그 낸드 사업부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 비단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호재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론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실제 계절적인 비수기인 1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도 올해 이제 4분기 대비 2.6% 정도 하락하면서 상당히 낮은 하락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질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환호를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지금 영업이익률도 3분기 37% 그리고 4분기는 35% 정도로 제시가 됐고 내년 1분기 영업이익률도 33%대 제시하면서 시장에 말했던 뭐 윈터 이즈 커밍 그리고 하드랜드 관련된 우려가 있었지만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크론이나 이쪽 부분도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시장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능가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익률이 1분기까지는 좀 빠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하더라도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이게 발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대만 업체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가 리서치 업체인데요. 분기 계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10월달 같은 경우는 PC 디램 고정 가격이 QOQ로 전분기 대비해서 9.5%나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10월에 9월 대비 4.28%에서 4.38% 정도 하락, 그리고 11월에는 10월 대비로도 1.3%에서 1.8% 정도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4분기 실적을 놓고 나면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한 이 디램 가격과 실제 디램 회사들의 실적과 괴리도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한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서 이렇게 문제가 크면 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그랬을까라고 분석을 해보면 지금 특허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국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CX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데 자그마한 회사예요. 근데 이 CXMT의 계약 조건까지 다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 CXMT라는 회사는 정품보다는 지금 블랙마켓에 들어가는 것들 아니면은 화이트박스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화이트박스가 뭐냐면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품의 삼성전자 제품이 아니라 화이트박스는 네. 용산에서 뭐 CPU도 사고 뭐 그래픽카드도 사고 해가지고 네. 조립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브랜드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을 화이트박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 화이트박스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없는 조립식 그 PC나 노트북을 화이트박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썼죠. 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 시장에서 이제 CXMT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옆으로 위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 CXMT라는 회사의 어떤 계약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동수치에 디램 익스체인지가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그 디램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 마이크론 이런 쪽과 굉장히 괴리가 큰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월별 캐파로 본다면 글로벌 그 생산량의 3.3%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괴리율이 큰 지표를 넣어가지고 디램 익스체인지는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을 보면 실제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도 지금 그 2022년 디램 수급의 결정적인 변수가 그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서버 DDR5 관련된 이슈죠. 뭐 제가 말씀드린 심텍이 뭐 최근에 가장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DDR5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 인텔의 서버 관련된 그 사파이어 래피드 공급이 적시에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프리미엄급 관련된 뭐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경우는 4월 정도에 출시가 돼서 이제 공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레거시 제품, 일반 범용 제품은 6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DDR5 관련된 쪽이 좋아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CPU를 교체를 하면 디램 모듈을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DDR5 관련된 디램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범용 사파이어 래피드가 아니면 뭐 프리미엄급이든 4월에서 6월 정도에 이제 그 기간에 맞추어서 지연되지 않고 나오느냐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온기가 굉장히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반도체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는 잠깐 끌었다 갈게요. 그러니까 네네. 반도체에서 쭉 이제 굉장히 그 항상 스터디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깊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사실 들으면 그래서 막 외국어 같은 랭귀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쭉 말씀하신 것들은 어쨌든 반도체 디램 쪽이 시장에서 좀 노이즈가 있지만 내년에 그 성장이 이루어진다. 긍정적으로 반도체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 말씀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할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좀 조정. 오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12만 원, 13만 원 정도 수준이면 네. 하여튼 평균 PBR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 뭐 바닥에서 30-40% 정도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덜 빠졌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한 1.5배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평균 PBR 올라오면 한번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 조정 내지는 반락이란 것은 다소 이제 약간 눌림 하락을 좀 말하는데 급격하게 지난 저점을 깨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반락을 하면서 가격 조정을 한번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갖고 계시다면 조금 일부라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살기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 가져 계시다면 지금 현재 막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1분기에 반락을 한번 기대하면서 그쪽에서 한번 매수 기회를 잡으시고, 그렇게 되면 그 반락 때 만약에 주식을 사신다 그러면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그렇고요. 예.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늘 뭐 하나금융투자에서 16만 3천 원으로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실제 지금 내년 영업이익을 13조 4천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D램이 13조고요. 낸드가 4천억 정도밖에 못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8조 원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비용에 대한 처리가 초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낸드 사업부 흑전자화 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예, 그 부분에서 사실 13조 4천억 중에 4천억 정도가 낸드 쪽에서 보는 거고 13조가 전부 다 D램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D램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 낸드 쪽보다는 이제 그 D램 쪽의 영업이익을 13조를 보는데 16만 3천이 어떻게 나오냐면 13조 원에 대해서 마이크론 뭐 9배, 그러니까 PER 9배 정도가 적용된 거고요. 그다음에 랜드 쪽에서는 웨스턴 디지털을 이제 적용하면서 6.6배 정도를 적용하면서 이걸 했을 때 총해서 이제 적정 주가가 이제 16만 3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2만 원대에서 조금 밀려주면 뭐 전처럼 뭐 10만 원 깨고 막 이렇게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 왔을 때 좀 물량을 가져가자 그런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가격들이 많이 좋죠. 뭐 지금 뭐 하나 마이크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관도체 관련된 심텍이라든지 여전히 그렇죠. 좋고 네. 반도체 관련된 해서 하다 보니까 패키지 기판 쪽도 같이 좋아진다 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대덕전자 그런 것들이 같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LG전자나 LG 이노텍이 올라간 것들은 결국 이제 애플카 이슈가 좀 나와서 그렇습니다. 대만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를 내년 9월 정도 애플카가 2년 정도 앞당겨서 지금 나올 수 있다 이야기 나오니까 네. 애플과 관련된 LG 그룹도 LG전자와 LG 이노텍의 주가 올랐고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광학 솔루션 사업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목표가 올리고 그러대요 LG이노텍은 네. 네, 실제 내년에 올해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 LG이노텍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좀 빠질 걸로 시장에서는 봤습니다만 네.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된 리포트를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이제 증익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애플카 이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요. 사실 VR, AR 기기에 카메라 들어가는 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뉴플렉스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AR, VR 기기에 분명히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부에 대해서도 카메라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개수가 많이 들어가고 단가도 높습니다. 보통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한 4개, 5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게 가격이 한 만 원에서 뭐 5천 원, 만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휴대폰이 4개, 5개인데 촬영용에 들어가는 한 10개에서 15개 들어가요. 예.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도 많아지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카메라에 대한 개수가 많아지고 가격도 몇 배나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된 섹터는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 대장이지만 뭐 그 외에도 자화전자라든지 뭐 혜성DS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런 종목들이 좀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IT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소비자 신뢰지수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지표가 잘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그 뭘 살 거냐 물어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제일 크게 많이 사는 게 주택과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가전제품 이렇게 세 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IT잖아요. IT. 그러니까 IT 쪽에 섹터가 몰려온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반도체가 좋고요. 그 다음에 IT. 그리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내년에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출하량이 늘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IT 부품 쪽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뭐 애플 라인업이든 삼성전자 라인업이든 근데 삼성도 역시나 그 폴더블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내년에 1300만 대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비 더블로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KH 바텍이나 이런 폴더블 관련된 쪽도 상당히 견조할 수 있어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IT 전반으로 좀 두루두루 스터디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